네, 안녕하십니까. T-Way 항공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 대장입니다. 오늘 월요일 증시 마감이 되었고요. 현재 오후 9시 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좀 쉴까 하다가 우리 T-Way 항공 주주 여러분들이 또 생각이 나서, 물론 이제 문자 주신 분들, 제가 직접 운영하는 이 텔레그램 방과 그리고 문자를 통해서 제가 장중에 실시간 대응 전략, T-Way 항공 제가 장중에 실시간 대응 전략 여러분들께 문자로 이렇게 똑같이 발송해 드리고 있는데요.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장 마감하는 3시 30분까지 제가 장중에 이렇게 대응 전략 받아보실 수 있게끔 여러분들께 문자로 발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010-5073-7491 번호로 문자로 T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요거 문자로 대응 전략 보실 수 있게끔 안내 도와드리고 있고요. 뭐 돈 받고 제가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저 우리 T-Way 항공 주주 여러분들은 영상 좋아요 눌러주시라고, 이 주식대장 찾아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텔레그램 방과 문자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요, T-Way 항공 차트 말씀을 드리면서 갭 상승 이후에 눌러주게 되면서 매도 물량 나온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별표 3개. 자, 우선 남은 비중 절반 홀딩 중인데요, 좀 더 지켜보면서 대응 전략 안내 드리겠습니다. 절반 비중 홀딩 유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저번 주 유튜브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정확하게 기똥차게 제가 여기서 매수 사인 안내를 드리고, 매수 사인 타점이 보였으니까 안내를 도와드렸고, 정확하게 몇 프로, 20% 수익 안겨드리면서 제가 절반 비중은 매도 사인을 드리고 나머지 절반 비중을 홀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또 이렇게 안내를 도와드린 건데요. 자, 일단은 제가 요거 차트를 보면서, 아침 차트입니다. 아침에 요렇게 갭상승하면서 출발했다가 꾹 눌러줬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것들을 아셔야 돼요. 제가 오늘이죠, 이거 오늘입니다. 그죠? 오늘 아침 9시 5분에 여러분들 장 시작하자마자 여러분들은 장 마감하고 3시 30분 넘어서 수급을 파악하시죠? 외국인들이 얼마를 사고 팔았고, 기관이 얼마를 사고 팔았고, 개인이 얼마를 사고 팔았고를 여러분들은 3시 반 장 마감한 이후에나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이 주식대장은 미래 에셋에서 10년 동안 전문 트레이더로 일을 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저는 세력들의 수급 파악만 10년을 했습니다. 세력들의 수급 파악만 10년을 해먹었어요. 이거를 제가 모를까요? 자, 제가 오늘도 아침 9시 장 시작하자마자 T-Way 항공 차트 딱 띄워드리면서 갭상승 이후에 눌러주게 되면서 매도 물량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들? 매도 물량이 나오는지 여러분들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들 이따가 차트 보시면, 수급 보시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 외국인들 팔았어요. 외국인들 매도 잡았다고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10년을 했습니다. 10년을. 자, 우선 남은 비중 절반 홀딩 중인데 좀 더 지켜보면서 대응 전략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절반 비중 홀딩 유지.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장중 실시간 대응 전략, T-Way 항공에 관련해서 대응 전략 문자를 받으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안 받으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유튜브에서는 공개 안 해드려요. 유튜브에서는 공개, 타점 안 알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의 문자 주신 분들 모두에게 제가 이렇게 똑같이 대응 전략 안내드립니다. 돈 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해드려요.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보시는 이 영상 좋아요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유튜브 키우기 위해서 미래 SL에서 10년 동안 전문 트레이더로 일했었던 이 실력 여러분들께 재능 기부하는 거예요. 저 유튜브 키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뉴스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차트를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매도 물량이 나왔다고 장 시작하자마자 알았어요. 보면은 어때요, 외국인들? 매도 나왔죠. 저번주 금요일에서 매수를 한 것 대비해서는 아직 물량이 다 나온 건 아니에요. 한 3분의 1 정도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홀딩 의견 안내 도와드리는 건데, 자, 내일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내일 이 T-Way 항공이 버틸 수 있냐 없냐, 이제 매도를, 전량 매도를 때려야 되는 거냐, 전량 매도를 때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홀딩 유지해야 되는 건지를 알게 될 거예요. 이거를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문자 주신 분들께 문자로 여러분 장중 대응 전략 안내를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티웨이 항공 내일 영상 촬영 없어요. 내일은 영상 촬영 없어요. 내일 모레 정도에는 제가 영상을 촬영합니다. 그런데 내일은 제가 영상 촬영 없어요. 아시겠죠? 다른 종목군들, 다른 주주분들도 제가 요 유튜브 영상 안내를 도와드려야 되기 때문에 티웨이 항공은 제가 내일은 영상 촬영이 없어서 이거 장중에 실시간 대응 전략 받고 싶으신 분들 있죠? 받고 싶으신 분들 이렇게 똑같이 장중에 실시간으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010-5073-7491 번호로 문자로 그냥 T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번호로 문자로 이거 똑같이 보내드립니다. 안 보내드린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께 이렇게 오늘도 세력주도 추천드렸고요. 세력주도 추천드렸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문자 주신 분들 굉장히 많으셨어요. 다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께. 티웨이 항공 이렇게 여러분들께 1대1로 보내드리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께 다수의 제가 웹발신 노래가지고 다 보내드렸어요. 티웨이 항공 어떻게 하시라 어떻게 하시라, 티웨이 항공 어떻게 하시라 어떻게 하시라. 여러분들 이거 받아보신 분들은 제가 안내드리는 대응 전략대로 하루만에, 아니죠, 이틀만에 수익 20% 보셨죠? 그저 문자만 보내드렸는데, 그저 문자만 보내드렸는데. 자, 이 주식대장 헛말 안합니다. 빈말 안해요. 티웨이 항공 여러분들 제가 언제부터 추천드렸어요? 쭉 추천드렸죠. 여러분들 보면 어때요? 이거 지금 다 티웨이 항공인데, 티웨이 항공인데 어때요? 제가 10월 14일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10월 14일 이때부터, 이때부터 급락하는 시점부터 제가 말씀드렸다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아직 대기하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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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가 정확하게 목요일날 빨간색이 뭡니까? 이거 10월 24일날 TA항공 매수세 유입됩니다. 공략하겠습니다. 현재가 3,080원. 어때요? 어때요, 여러분들? 정확한 타점에서 공략해가지고 10월 25일날 20%가 급등 나왔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날 어떻습니까? 14% 급등 나왔고 무조건 홀딩 유지, 물량 털리시면 안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어때요? TA항공 20% 급등 나왔죠? TA항공 20% 급등 나왔어요. 그죠? 근데 매물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티웨이항공 파란색은 매도사인입니다. 추천가 대비 19% 상승입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우선 매물대까지 근접했으니까 절반 배중만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 절반 배중 끌고 갈게요. 이게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10월 25일 저번주, 그죠? 저번주 금요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말 지나고 제가 이렇게 오늘도 남은 비중 대응 전략 안내 도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안 주실 분들은 안 주셔도 됩니다. 이제 혼자 하실 분들은 혼자 하세요. 혼자 대응하실 줄 아는 분들은 혼자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 이거 지금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어떻게 주가가 흘러갈지, 이거를 계속해서 홀딩해야 될지, 이제 여기서 빠져나가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다 문자 주세요. 간절하신 분들만 문자 주세요. T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문자로 내일 아침에 문자로 이거 똑같이 발송해드리고요. 세력 급등주까지 추천드려요. 아시겠죠? 자, 일단 차트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으로서는 좀 애매하고요. 뉴스 하나 가지고 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 결국은 자금력인가, 티웨이 경영권 분쟁 어느 쪽이 유리할까? 뉴스가 오늘 10월 28일에 나왔는데요. 최대 주주 예림당과 지분 격차 3.2%포인트라고 합니다. 대명 손오그룹 계열사는 활용 자금 가령 마련이 가능하다. 역시나 또 나오죠. 나오려고 하고는 있는데. 자, 백기사 FA 등판 불가피한 예림당, 그래서 티웨이 성장성 커 놓치기 아쉬울 것이라는 내용의 뉴스 기사가 쭉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다 읽어드리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이거 뉴스 치시면 다 나옵니다. 중요한 거는 이 뉴스 기사가 아니라 이 뉴스 기사로 인해서 수급이 어떻게 변하는지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또 한번 수급이 빠져나가는지, 아니면 엑시트가 되는지, 아니면 그대로 유입이 되는지,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어디서 해드린다,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과 여러분들께 문자로 대응 전략 보내드린다고요. 장중에 수급 파악 완벽하게 해서. 아시겠죠? 받아보실 분들만 받아보십시오. 자, 뉴스가 나왔고요. 시간에 다닐까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간에 다닐까로 여러분도 어때요? 지금 시간에 다닐까 요렇게 마이너스 1.2% 이렇게 됐네요.
내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일 아마 시초가 마이너스로 출발할 것 같은데 대응 전략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보도록 할게요. 외국인들 매도세 나왔어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외로 현재 시간 외로 마이너스 1.2% 하락했어요. 하락. 자, 내일 시초가가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 실시간 대응 전략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이거 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에 많이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내일은 제가 유튜브 영상 촬영 없어요. 자, 문자 주시는 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를 통해 가지고 실시간 대응 전략 안내 도와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차트적인 부분으로서는 뭐 나쁘지 않은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얘가 만약에 내일 시초가를 좀 많이 하락하면서 추세를 잃으면 주가는 떨어져요. 아마 매도 물량이 많이 출회가 되면서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개파락하고 나서 매수 물량이 많이 장중에 달라붙어 주게 된다면 주가는 다시 말아올리겠죠. 이거를 어떻게 하냐고요? 실시간 수급하기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실시간 수급하기 굉장히 중요한 이유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거를 제가 내일도 아침 9시부터 3시 30분까지 장중에 알려드릴 거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문자 발송해드릴 거예요. 이 영상을 나중에 보시는 분들도 상관없습니다. 언제든지 제가 실시간 대응 전략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세력주까지 매일매일 있는 대로 추천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대응 전략 많이 중요해졌고요. 주봉으로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일단은 나쁘지는 않은데 실시간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세력주도 같이 추천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종목 들어갈 거냐면요. 이제 여러분들 이번 주 끝나면 11월입니다. 11월 달은 또 한 달짜리 제가 세력주를 보내드려요. 제가 9월 달에도 요거 한번 보내드렸었는데요. 이거는 텔레그램이라든지 유튜브에서는 공개 안 해드립니다. 그냥 문자 보내주신 분들 있죠? 문자 보내주신 분들, 이분들께만 제가 한 달짜리 보유하시면 제가 요걸로 한 80%에서 한 100% 정도까지 수익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을 드려요. 대신 이건 제가 실시간 대응을 못 해드립니다. 제가 텔레그램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실시간으로 대응이 되는데 문자로 그냥 보내드리는 거니까 매수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목표가 이렇게 알려드리고요. 그냥 목표가 갈 때까지 홀딩하시면 종목입니다. 아, 나 그냥 문자로 주세요. 이런 분들한테 딱이죠. 직장인들 딱입니다. 직장인분들 딱이에요. 자, 영상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제가 9월 28일인가 27일인가 9월 말에 드렸거든요. 영상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대장입니다. 자, 현재 시간 이제 2024년 9월 28일 토요일, 현재 주말이고요. 오후 1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제 마감이 되면은 이제 9월이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10월 달에 많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이 세력주, 10월 세력주를 찾아놨고요. 이 주식대장에게 요거 10월 세력주 문자 주시는 분들께 이거 종목 보내드릴 건데, 자, 영상 잠깐만 끊을게요. 자, 이때가 9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제가 27일날이 이때 금요일이었었는데 한 주가 끝나고 제가 주봉 캔들이랑 정확하게 세력주 세력 수급 파악을 해가지고요. 그리고 이때가 이제 하루만 지났었으면은 월요일날 정확하게 9월이 끝났어요. 그래서 10월달에 많이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찾아드렸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10월 세력주라고 해가지고요. 종목명이랑 그 다음에 매수가, 이게 현재가거든요. 이거 매수가, 그리고 비중은 어느 정도 가져가셔라, 그리고 목표가까지 이렇게 2100원. 근데 이거 그냥 목표가만 설정해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 차트를 띄워드리게 되면서 이거 월봉 보셔라. 월봉 보시면 60선까지 보시면 된다. 그게 2100원이다. 이렇게 제가 촬영을 해서 이 7분 동안 영상을 촬영을 해가지고요. 링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문자에 다 보내드렸어요. 이거는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부 공개고요. 이거를 이 링크를 받아보신 분들, 이 링크를 클릭하신 분들만 이 영상을 보실 수 있게끔 제가 세팅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주식대장 여태까지 보시면 보셔서 아시겠지만 미래 SL에서 10년 동안 전문 트레이더로 일을 한게 괜히 일한 게 아니죠. 정말 여태까지 수익도 많이 안겨드렸었고 이거 티웨이항공 알려드리는 것도 심상치 않죠. 그런데 아무리 실력이 좋고 제가 추천드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도 두 눈으로 보시고 직접 왜 이게 세력주인지 왜 이게 80% 정도가량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것들을 아셔야죠. 그냥 주변에서 좋다고 하니까 매수하시면은 여러분들 많이 안 좋은 상황 많이 겪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주식대장 너무나도 자신있고 실력있는 거 확실하고 미래 에셋에서 여러분들 미래 에셋에서는요 실력 없으면 3개월 안에 잘려요. 애초에 일도 못해요. 10년을 해먹었습니다. 10년을 세력들의 수급 파악만 분석하는 것만 10년을 해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세력주를 진짜로 잘 찾아요. 맥점을 기가 막히게 잘 찾죠. 그것을 말로만이 아닌 진짜로 영상을 촬영해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있죠? 구독자 여러분들께 직접 보여드린 겁니다. 잠깐 영상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제 이렇게 영상, 이렇게 문자, 죄송해요. 종목명이랑 매수가라 이런 것들 다 알려드렸고요. 보시면 여기서부터는요. 좀 미리 보기 가능하죠. 여기서부터는 이 종목이 왜 세력주의인지, 왜 여러분들께서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셔야 되는지 설명을 다 해드립니다.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맨 처음에는 이렇게 주가 자체를 폭락을 시켜가지고 주가를 다 떨궈 놨어요. 떨군 상태에서 지금 계속해서 바닥권을 진바닥을 완벽하게 형성을 해놨습니다. 자, 진바닥을 형성을 해놨고 자, 이 라인권에서 제 눈에 확실하게 띄었던 부분이 뭐냐면 정확하게 8월달이에요. 자, 8월달에 하나, 이틀, 정확하게 이틀 동안 30%를 급등을 시켜버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거래량까지 튀었거든요. 자, 이날 정확하게 세력들의 물량이 달라붙어줬습니다. 자, 세력들의 물량이 달라붙어주었고요. 자, 왜냐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가 자체가 폭락되고 나서 지금 어떻게 본다면 개인들의 물량이 쭉 늘어났는데 아니, 주가가 진바닥이 형성하고 거래량이 튀었고 주가가 급등했는데 주가가 버티고 있어요. 버티고 있다라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거래량, 세력 물량이 달라붙어주고 나서 거래량을 다 죽여놨습니다. 거래량을 다 죽여놨고 지금 정확하게 목요일날, 이번 주 목요일날 급등, 그러니까 거래량을 다시 한번 폭발시키면서 지금 20선을 뚫어주었고요. 현재 20선. 자, 영상을 다 보면 너무 길어지니까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제가 왜 이 종목이 세력주의고 왜 이 자리에서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 세력들의 물량이 어떻게 유입되어주고 이런 것들을 다 알려드렸어요. 두 눈으로 직접 보시게끔. 그냥 추천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주식대장 미래 에셋에서 10년 동안 일한 거 괜히 일한 게 아닙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짜로 보시게끔. 그래서 자, 이거를 제가 그냥 이렇게 7분 동안 쭉 미리 보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도 제가 다 설명을 드려요. 잠깐 이거 간단히 볼게요. 그리고 나서 120선, 이게 지금 현재 얘 라인권에서 완벽한 저항대였는데 지금 보시면 지지 라인권과 이 저항 라인권에서 사이에서 움직입니다. 전형적인 급등 직전에 차트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의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보시면 현재 자, 이렇게 차트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도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목표가까지 세팅을 해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목표가도 왜 거기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왜 거기까지 수익률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같이 해드려요.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60선이에요. 여기가 60선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세팅은 마련이 되었고 이제 슬슬 여기서 주가가 끌어올려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가격대 자체가 여기가 지금 60선 자체가 2100원이에요. 이 라인권까지는 아마 세력에 그대로 끌어올려주게 될 거고 여기까지 올려주게 된다면 아마 지금 수익률로만 따지면 한 70%에서 한 80% 정도 수준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좀 먹으실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영상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께 세력주를 추천을 드린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추천을 드리는데요. 자, 인스코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스코비가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9월 28일날 추천을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9월 28일날 추천을 드렸고요. 그게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이때가 9월 28일이고요. 하루 이틀 3일 동안 매수하실 수 있게끔 안내를 도와드렸고 가격은 125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20일 만에 얼마까지 올랐어요? 2360원까지 올랐어요. 자, 여러분들 몇 프로 올라간 겁니까? 몇 프로 올라간 거예요? 85% 수익 안내 도와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목표가까지 세팅을 해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세요. 바로 여기가 월봉 60선 2100원이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매도 타점까지 기가 막힙니다. 자, 여기 어때요? 자,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이렇게 윗골이 잡혔죠? 자, 이거 그냥 다 지울게요. 월봉이 없었을 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월봉이 없었을 때, 자, 이제 10월달 봉이 생길 거고요. 이게 60선이고요. 여기까지 이격을 먹기 위해서 세력들이 여기서 지금 세력들의 물량이 달라붙어 줬습니다. 그리고 주가를 급등시킬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수익률 구간 자체를 역계산을 해봤을 때 80%의 수익률 정도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2100원 수준입니다 라고 제가 영상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됐을까요? 갔죠? 정확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여기 60선에서 맞아가지고 다시 올렸다가 그대로 다 빼죠. 매도 타점까지 기가 막힙니까? 안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들 세력들은 이런 데서 안 사요. 세력들이 왜 바보가 아니고 왜 2-3년 동안 존버랍니까? 왜 버티냐고요? 얘네들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아래에서 물량을 많이 흡수해가지고 지들이 물량을 산 다음에 흔든 다음에 급등시키는 게 세력주입니다. 제가 그거를 미래 SL에서만 10년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때요? 어때요? 인스콥이 제가 추천을 드려가지고 정확하게 여기서 여기까지 20일 만에 매도 타점 완벽했죠. 2360원까지 몇 프로? 85%. 자, 1억 들어가신 분들 제가 20일 만에 8,500만원 수익 안겨드렸어요. 자, 1,000만원 들어가신 분들 제가 20일 만에 850만원 수익 안겨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사실 제가 자랑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가요? 아니요, 이거는 9월달에 저한테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 감사한 의미로 새롭게 알려드린 거예요. 자, 이거 제가 이제 이번 주만 지나면 11월입니다. 감에 슬슬 오시나요? 11월 세력주를 제가 찾아놨기 때문에 문자 주신 분들께 제가 감사한 마음에 이거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러신 분들 있어요. 아니 그렇게 좋으면은 주식대장에 사면 되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 이런 거 죄송하지만요 10개는 넘게 찾아요. 제가 미래에서 10년을 했다고요. 그 중에 10개를 찾으면요 한 개에서 두 개는 제가 사요. 나머지 8개 정도는 여러분들께 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유튜브도 키우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수익을 내어드리면 여러분들은 제 영상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식대장 찾아주실 거잖아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문자로 보내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세력주 추천드리지만 이렇게 종목을 찾았거든요. 아이고 죄송해요. 아까 이게 사라졌네요. 아,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세력주입니다. 이게 세력주고요. 제가 종목을 찾았습니다. 종목은 가려놨고요. 이거 11월 세력주로 들어갈 종목입니다. 한 달 정도 보유하시게 되면은 이거는 한 80%에서 이것도 한 80%에서 제가 한 이격을 봤거든요. 이격을 봤을 때 한 100% 정도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에요. 이거 한 달짜리 11월 세력주고요. 이것도 똑같이 제가 영상 촬영을 해가지고요. 영상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께 링크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이거 간단하게 왜 세력주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1차 상승장이 이뤄졌어요. 그리고 나서 M자 패턴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단타 물량 다 물리게 해버렸어요. 단타 물량들이 급등할 줄 알고 다 달라붙었던 거예요. 다 달라붙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급락시켰습니다. 급락을 시키는데 정확하게 급락시킨 이후에 20선과 60선에서 정확하게 지지해주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세를 거래량 터지면서 올리면서 여기에 물려서던 단타 물량 됐죠. 매물대 이거를 다 소화하는 작업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세력들이요. 세력 이거는 패턴이 다 달라요. 아까랑도 다르죠. 세력들은 이런 식으로도 세력주를 잡아가지고 끌어올려요.
그래서 여기 단타 물량들을 손절을 하잖아요. 손절. 그 물량을 세력들이 다 흡수했어요. 이제부터는 얘는 눌렸다가 그대로 급등합니다. 이게 80%에서 100% 간다고요. 한 달 정도 보유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 촬영 똑같이 해드려서 링크 만들어서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 제가 보내드릴게요. 010-5073-7491 번호로 문자로 T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T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이거 11월 세력주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티웨이 항공 내일 실시간 대응 중요합니다. 시간으로 지금 마이너스가 됐기 때문에 이번 주 어떻게 끝나는지 이 여부에 따라서 갈려져요. 실시간 대응 전략 바꾸신 분들 TA항공 자 010-5073-7491 번호로 문자로 TA 보내주시고요. 그죠? 내일 영상 촬영 없어요. 내일 영상 촬영 없습니다. 아시겠죠? 문자랑 텔레그램방 안에서만 TA항공 실시간 대응 전략 알려드릴 거고요. 세력 급등주 그리고 11월 세력주 방금 전에 알려드린 이 세력주 있죠? 이거 제가 영상 링크 영상 촬영해가지고 010-5073-7491 번호로 T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영상 여러분들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이거 뭐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문자 주시는 분들 다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저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텔레그램방과 문자 통해서 우리 TV항공 주주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실시간 대응 전략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